안전진단 완화 연기. 아, 공급 어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그럼 서울의 재건축은? 아니 재건축 해야죠. 네, 자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황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와. 이제 앞으로 고정으로 쭉 가시죠. 네, 사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이 대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 대표님이 직접 왔습니까? 농담입니다. 네. 왔겠습니까? 예, 아, 제가 재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왔죠. 그리고 또 우리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하니까 아니 주변 분들이 케미가 너무 좋다고. 왜 둘이 이제서야 하느냐.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네. 역시 공격수로서 자리를 해주셔야 된다. 부동산 공격수. 네. 네, 김학렬 소장님으로 자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변에서 많았어요. 아, 그러면 이제 부동산계의 손흥민?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오늘도 역시 이 부동산의 알짜 정보만 한번 제대로 공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헤드트릭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부동산계의 득점왕, 네, 김학렬 소장님 모셔보고 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뭐 이제 일기 신도시 이런 지역은 뭐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은 여당 입장과 야당 입장이 다른데, 네. 일단 여당이 되면은 시세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커요. 아무래도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그냥 좌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시세가 더 폭등하게 되거든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좀 한다고 했었는데 이 이야기도 좀 쏙 들어간 것 같네요. 안전진단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구조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였는데 50%를 올려놓은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지 않으면 재건축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안전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50%에서 한 20% 정도 혹은 30%까지 낮추게 되면은 낡은 주택이면 대부분 다 재건축이 될 수 있게 진도를 빼주는 것들, 이 결국 속도를 더 빨리 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것만 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안전진단 때문에 통과 못했던 단지들은 대부분 다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뭐 오래된 재건축 단지 아파트 보면은 진짜 저거 민호 좀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약간은 호황태인데. 왜냐면은 지금 뭐 40년 된 아파트, 50년 된 아파트, 심지어는 80년 된 아파트도 지금 있긴 해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아파트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불편해요. 사실 그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장이 맞아요. 사실 저도 구축 살아봤거든요. 전쟁입니다, 전쟁. 아, 진짜 막 옛날 아파트에 사면은 새 차도 못 사요. 맞아요. 네, 그런 문제도 생기고 삶의 환경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파트가 오르건 말건 나도 좀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하 주차장이 충분하고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요구들이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주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게 문제지 이게 무너질까 봐 걱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도심 내에 공급을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재건축 기한이 1, 2년이라도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전진단도 전체 한 15년 정도 되는 재건축의 하나의 일부 부분이거든요. 이게 1년 정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다른 단계에서 그 단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초반에 1, 2년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안전진단 문제가 근본적으로 재건축 기간을 이렇게 늘리는 데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사실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초과이익 환수제 있잖아요. 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이거 왜 이런 거를 만들어놨지? 그래서 이거 사실 면제시켜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다시 바뀌어서 좀 뭐 비율을 줄여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앞으로 지금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되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건축비, 시공비를 내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네. 그것도 부담스럽잖아요. 아, 너무 부담스럽죠. 대출을 받는데 거기다가 입지가 좋은 데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도 부담되는 분들한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은 외부에 있는데 다
단지 입주민들끼리 막 싸워요. 제초안 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진도가 더 안 나갔던 것 같고요. 이거 싸움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 재건축 투자해봐서 알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냥 내비두자고 얘기하죠. 맞아요. 젊은층들은 빨리 재건축해서 좋은 아파트 살고 싶다. 이렇게 살자. 근데 어르신들은 아유 됐어 이렇게 살다가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뭐 이러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민들 싸움 붙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제초안에 대한 개선안이 아마 상정안이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제초안을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안이 있고요. 제초안을 좀 줄이자라는 안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초안을 차라리 그냥 나중에 양도할 때 그때 같이 내자라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장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초안을 낼 수가 없어서 그냥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건 좀 잔인하잖아요. 불만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안으로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관건이겠네요. 더 속리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속리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진짜 속리 얘기. 예. 강남구다, 서초구다 이런 지역들은 제초안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솔직히. 많이 낸다 하더라도 진도를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른 단지들은요, 제초안 얘기가 나오면 일단 검토조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반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강남권이 아닌 지역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99%잖아요. 네. 그 지역들에선 분명히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게 맞거든요. 조합원의 부담을 낮춰야지 사업 속도도 뺄 수 있고 정비 사업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 환수제는 좀 제거해야 될, 수정해야 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정말 궁금증이 하나 풀린 게 뭐냐면 반포는 왜 이렇게 재건축이 빨리 되지? 반포는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자기 분담금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더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머릿속으로 확 지나가네요. 그리고 또 반포라든지 기존의 재건축을 진행했던 단지들을 보면요. 사업성이 좋기도 했었어요. 사업성이 높은 단지들은 솔직히 제초안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은 2017년도 12월부터 제초안이 생겼거든요. 부활했거든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통 계획이라든가 공공 재건축 문제가 있을 때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시에 시공사 조기 선정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기 선정하면은 뭐 빠르게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 기간이 길어져서 공사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도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지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시공사와 조합이 혹은 정부가 다 파트너 관계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하고 조합들한테 부담을 덜하게 되면 되는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시공을 하는 방식이 도급제도 있었고 지분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도급제 같은 경우는 시공비만 받고 공사를 해주는 것들이고 지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합과 시공사가 파트너가 돼갖고 같이 개발해서 추진하게 되면 수익도 배분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라고 제가 노골적으로 제안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시기나 여러 가지 결과론적인 것들을 한번 고려했을 때 맞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분양가가 낮은 시기에서는 지분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없고 전략적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고 조금 더 투자하는 방향에서 건설사에 좀 힘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건설사와 함께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건설사, 시공사가 좀 더 먼저 들어와서 같이 좀 기획을 해주고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대한민국 주거 발전이라든지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시공사를 언제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얘기를 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이 사업 추진을 좀 빨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범 답안이 있는데 모범 답안처럼은 대부분 못 가요. 모범 오답으로 해주세요. 일단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일단 조합이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입주민들끼리 좀 똘똘 뭉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단계부터 일단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입주민들의 이런 단합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정책과 상관없이 좀 진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되는 방향으로 좀 의견들을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조합 단합이 잘 돼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진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성공된 케이스 단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좀 하는 방향으로 조합원들끼리 좀 똘똘 뭉쳐라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또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제 질문에
양자택일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입지 같은 시세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같은 입지 같은 시세다. 자, 첫 번째 먼저 사업 시행 후 완공까지 20년 대신 추가 분담금 그리고 재처한 없이 40평형 받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완공까지 4, 5년 대신 추가 분담금 3억 원에서 34평형 받는 서울의 리모델링 아파트. 자, 하나, 둘, 셋! 리모델링 아파트. 저는 제 예상과 많이 달라요, 항상. 저는 그래도 재건축 아파트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맞네요. 예, 이건 아마 시세가 올라갈 것 같고요. 올라간 금액으로 그 재건축 아파트 도로 사도 되잖아요. 꽁묵구, 알묵구가 되죠. 이렇게 꼼수를 쓰시겠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네.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하지만 리모델링은 바로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그렇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계 인가 이후에 이게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은 또 매도 매수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죠. 아,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네요. 그럼 좀 바꿔서 같은 기준인데요. 네. 사업 시행은 느리지만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한쪽은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 또 다른 쪽은 사업 시행이 빠른 소규모 재건축. 자, 어떤 겁니까? 하나, 둘, 셋. 두 번째 거.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무조건 속도가 우선이군요. 이 소규모 단지를 하더라도 입주하면 오르거든요. 오른 금액 갖고 대단지 들어갑니다. 요거는 또 빠송의 법칙 하나 체크하셔야겠네요. 예. 무조건 재건축 리모델링은 속도다. 네. 야, 이거는 물론 그 질문에 그 모든 대답은 한쪽으로 지금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아요. 무조건 속도. 저희가 지금 예술작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예술작품이 아니다. 부동산 예술이 아니다? 네. 현실이다.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예술이 아니다. 네. 현실이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신 곳도 있고, 또 조합 설립까지 이제 마무리된 지역도 있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뭐 이제 재건축을 위해서 당부해 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단지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이익인지 네. 조합원 분들한테는 그걸 좀 제안 드리고 싶고요. 정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공급을 어떻게 하면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만 집중하시면은 시장은 알아서 안정될 것이다. 시장은 공급을 통해서 알아서 안정될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나라에서? 재초안 같은 경우, 안전재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제도들은 다 없었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그냥 30년 되면 재건축 그냥 무조건 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더 파격적으로 5년 된 아파트라도 10년 된 아파트라도 재건축 원하면 하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에 맡겨라. 시세 올라가면은 공급으로 잡아야지 다른 걸로 잡으면은 계속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좀 맡기기만 하면 좋겠다. 불법만 아니면은 그냥 하게 해라 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도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저는 오늘 김학래 소장이랑 얘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사실 뭐 출연을 받고 이렇게 나오지만 오히려 제가 과외를 받고 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출연을 받으신 거 네. 반 정도만 저한테 주시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시고 농담이고 이렇게 공감대가 맞는 분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네 이제 인사드릴까요? 이슈를 알면 집이 보인다. 울트라 파션 부동산 핫이슈.